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명을 주시자 그가 표징을 구하며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을 사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한 기드온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9절 기드온은 매우 많은 양의 예물을 가지고 상소리나무 아래 여호와 사자 앞에 나옵니다.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시기였기에 그가 가져온 예물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준비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예물은 하나님의 사자가 바위 위에 놓으라 명하시고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물고기를 불살랐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심을 갖고 그의 믿음의 분량이 될 때까지 인내하시며 그가 가져온 재물 위에 불로 친히 임재하며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기드온의 믿음이 연약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행위는 구약에서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때로는 내게 주신 믿음의 도전 앞에 비록 삶의 현실과 말씀이 동떨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우리의 의심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사명 앞에 현실 속에 고민하고 염려하며 낙담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은혜의 표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다는 사실로 인해 기드온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런 기드온을 안심시키며 그에게 살롬, 다시 말해 평안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했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공동체에게 나누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두려움이 민물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도전,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결국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상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나약함에 빠져있던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 부르시며 또 사명을 주시고 그의 의심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또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봅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주심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 속에 낙담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